오늘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2024 글로벌 대체 투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체 투자 3.0, 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 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 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 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대체 투자 자산과 전략을 찾아야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컨퍼런스에는 김태영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이윤 KIC 부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